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 실무 중 거래 거절, 구속 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가맹사업법에 의하지 않는 계약 종료와 같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이나 가맹계약서, 가맹사업법에 정해진 계약해지 사유가 아닌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거래 거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구속조건부 거래입니다. 가격의 구속, 거래 상대방의 구속, 가맹점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 부당한 영업지역의 준수 강제. 이와 같은 구속 조건부 거래는 가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입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업상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상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나 근거 없는 비용을 부담하고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가맹 사업의 동질성을 넘는 경영의 간섭, 판매 목표를 강제로 설정하는 행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입니다. 계약 중도 시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 과중한 지연 손해금을 설정하거나 부과하는 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위반 시 과징금, 손해배상, 벌칙 등이 부과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